안녕하세요. 근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진주환입니다. 근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프라임 사업으로 2017년에 신설된 학과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상이변, 기후변화와 복합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세월호나 신종플루와 같은 신종재난이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 안전의 중요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인재와 자연재난,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국가와 국민 관심 증대를 소방공무원과 재난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근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는 현장 실무 중심의 소방공무원, 재난안전소방 전문가, 소방기술사와 소방엔지니어 등 재난 예측, 화재 예방, 피난 관리, 시설물 안전 점검을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 및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춰 IT 기반의 가상 현실과 증강 현실, BIM 기반 가상 시나리오를 활용한 재난 예측과 예방, 그리고 드론을 통한 재난 정보 활용 및 대처 등 다양한 재난 사고에 대해서 통합적 예방과 대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1학년에 의무소방 지원반을 만들어 군복무를 의무소방대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전공을 통하여 소방 경험을 쌓고 향후 소방공무원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 이후 소방공무원 양성반을 통하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론과 빔 동아리를 만들어 건설안전관리, 유지관리, 재난안전시습과 빔 정보를 활용한 4차 산업 분야 IoT 적용에 대해서 많은 활동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학과가 소방학과인 만큼 동기들이 체육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체육활동을 좋아하고 RC 프로그램에서 상을 탈 만큼 동기들 간의 단합이 좋고 서로 간의 배려심이 깊습니다. 또한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로서 공부하기에도 적합합니다. 활동으로는 소방서를 직접 견학하여 응급구조 체험활동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체험, 소방관이 직접 모셔서 강의를 해주시는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재난안전, 소방, BIM으로 나뉍니다. 소방건축, 소방학개론 등 소방공무원의 필요한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존 수업 방식이 아닌 CLD 학습 방법을 통해 창의성을 키우며 동기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토의하는 강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아이패드를 이용해 프리클래스, 동영상 강의 시청 등 수업 시간에 놓친 부분을 복습할 수 있습니다. BIM은 학기 중에는 이론 공부를 하고 방학 때는 교육, 실습을 통해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저는 재난안전, 소방, BIM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하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코오롱 글로벌 외 30개의 기업과 취업 및 인턴십 예약을 통해 취업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예약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BIM 기반 재난안전소방설계 전문가 교육과정을 도입하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인턴십을 의무화하여 기업 친화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이 직접 참여하여 대학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인재 예약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험생활로 많이 지쳐있을 수험생들, 재난안전소방학과에 오게 되면 많은 체험과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저희 학과는 정시 모집보다 수시 모집을 통해 많이 뽑는데 평균 내신 등급도 4등급 중간으로 큰 어려움 없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수업 방식과 달리 직접 활동하고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 훨씬 더 재미있는 수업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졸업요건인 토익 700점 넘는 것도 이 학과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졸업할 때쯤엔 손쉽게 토익 700점을 넘을 것입니다. 700! 700! 700! 700! 건양대학교의 자랑! 재난안전소방학과로 오세요! 오세요.